춥네요. 쌀쌀해요. 쌀쌀해요. 빛이,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화사하게 보이는 거. 좋네요. 저 어제부터, 오늘이 6월 2일이죠? 저 어제부터 이제 그동안 숨쉬기 운동만 했다가 어제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? 어플을 깔아서 100살 빼기 그걸 뭐지? 기초 단계로 운동을 시작했어요. 제가 뭐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확진자가 되셨잖아요. 1, 2kg 정도는 찌셨을 텐데 저는 저 3kg 쪘어요. 그래가지고 엄청 빼기보다 이 건강한 걸 좀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살이 쪘으니까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제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실장님도 요즘 배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같이 운동하신다 해놓고서 어제 글쎄 안 하신 거 있죠? 어쨌든 뭐 저는 저 나름대로 혼자 운동을 열심히 했죠. 그래가지고 자전거도 어제 집에서 사이클 30분 하고 그리고 이제 뱃살 빼기 그것도 하고 아주 너무 보람된 진짜 되게 제가 기특해가지고 그리고 딱 이제 개운하게 씻고 딱 누웠는데 엄청 진짜 몸이 한 달 한국처럼 오늘 아침에 엄청 가뿐한 거예요.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운동을 시작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운동을 좀 같이 우리 해요. 건강하기 위해서 아셨죠? 네. 네. 오늘 원래 이거 안 입는 건 너무 추워갖고 입었어요. 날씨가 엄청 추워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추위. 저 오늘 엉따 틀고 왔잖아요. 엉따. 엉따 뭔지 아시죠? 엉따. 너무 추워가지고. 대표님 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? 안녕하세요. 뒤로 따라 나.